자기소개서에 가치관을 쓰는 란이 사실상 대기업은 없습니다. 무엇이 성장했는지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글들이 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매우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해커 쓰자 권준영입니다. 요즘 채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첫 번째 얘기했으면 하는 건 그래도 나름 균등하게 채용할 만한 기업들은 다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을 조금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4월 내 그다음에 늦어도 5월 내에는 채용이 정상 진행된다라고 진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그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적성 시험하고 면접 전형 요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게 5월 말에서 6월 초에 매우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짧으면 통합 면접을 많이 볼 수 있겠다 그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너무 멍때리고 있다간 나중에 진짜 예년보다 더 큰 충격파로 오겠다는 생각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점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지나치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성장 과정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좀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성장했는지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글들이 있습니다. 다 읽고 났더니 약간 뭐 어쩌라고? 뭐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고 한 개의 경험과 하나의 에피소드를 길게 쓰는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가치관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야 기업들이 어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중시한다는 건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자기소개서에 가치관을 쓰는 란이 사실상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가치관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관을 이제 직접 물어봐서는 도저히 원하는 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치관을 측정하자라는 목적에서 나온 게 이 문항입니다. 따라서 가치관을 어필해야 된다라는 과제 하나, 그다음 문항이 대기업이 왜 성장 과정이라는 문항을 만들었는지 관점 이 두 개를 다 곁들여 봤을 때 가치관의 성장 과정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어떤 걸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유리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팀워크라는 키워드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워크를 지향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고 함께 했을 때 가치가 있고 이런 식의 가치관을 어필을 아마 해보시는 게 기업의 인재상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인재상을 꽤나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만약에 성장 과정이 이제 800자 정도, 진짜 표준으로 800자가 워낙 많으니까 800자를 쓰라 그러면 저 같으면 문단을 200자, 300자, 300자로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맨 위에 200자는 인트로성 문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2문단, 여기 이제 2문단 한 300자 정도는 가치관을 발견하거나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문단은 계속 배우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치관이 중요해, 중요해. 중요하다고 느낀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적용을 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중요한 과업에, 최근에 그런 가장 중요한 과업이나 프로젝트에 그걸 적용해봤다 라는 글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포인트, 가치관, 팀워크, 3문단 이런 부분만 조금 기억을 해서 접근을 하시면 득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에 한정 지어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해커스잡 유튜브 제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셔서 좋은 정보와 또 제 영상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뭐 할까요 또? 현타 온다.